김진의 돌직구 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X파일을 두고 공방과 갈등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신경전도 치열합니다. 그리고 이 X파일의 실체에 대해서 장성철 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실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 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윤석열 X파일이 두 가지 버전이 있다. 장성철 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전혀 일절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별거 아니다.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윤석열 철저한 검증 필요하다라고 X파일 공세에 나섰고 야당에서는 X파일 거롱 이거 국민 짜증을 유발시킨다. 짜증난다. 이런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가 윤석열 X파일을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고 이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X파일의 시작은 민주당으로부터 왔지만 X파일의 논쟁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불거졌습니다. 장성철 소장의 글 때문인데 10페이지 가량의 두 가지 버전이 있다. 어떤 건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권력투쟁만 보이는 여당의 대선 레이스. 경향신문이 오늘 여당의 대선 레이스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재명과 반이재명 이 갈등 해묵은 개파 대결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비전과 정책 안 보이고 경선을 연기하냐 마냐만 두고 갈등을 보이고 있다라고 경향신문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의총이 잠시 후에 예정돼 있는데 이 오늘 의총의 주제가 폭발적입니다. 경선을 연기하냐 마냐 요 주제예요. 이재명계와 이낙연계가 정면으로 갈등을 하고 있고 약장수가 쓰레기 취급한다라는 험한 말까지 오고받고 있는 상황. 이거 의총 열리면 파국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오늘 파국으로 가게 될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대북특별대표 성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 조건 없이 만나자. 그런데 당근은 없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북한이 뭘 잘했다고 당근을 줍니까? 자, 북한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흑석동이 일주일째 2억이 올랐다. 흑석동. 흑석동 하면 또 김의겸 전 대변인이 생각나고요. 서울의 25개 구 중에 24개 구에서 전세는 급감했다. 이제 이사철인데 전세는 없어지고 집값은 올랐다. 서울 사람들, 서민들 살기 팍팍해졌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최고의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여론조사의 최고 전문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님, 국민의힘의 전 비대위원 김병민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의 강철부대 해병대 출신의 민주당 전재수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정치부 선임기자 모셨습니다. 모두 어서오세요. 윤석열 전 총장에게 어쩌면 대권 선언 전 최고의 고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작은 당 바깥에서, 그러니까 여당에서 X파일 논란이 불거졌는데 논란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불붙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이겁니다. 윤석열 X파일이란 분수령.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이야기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내용 없이 회자되는 X파일은 국민들에게 피로감과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짜증만을 유발할 뿐입니다. 진짜 민주당은 뭘 준비하고 있을 겁니까? 공작의 냄새가 납니다. X파일이 있다면 지금 즉시 공개하십시오. 민주당이 과거에도 정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성공한 공작은 이른바 김대엽 공작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게 타격을 입히고 더 나가서 야당을 분열시키고 일석이조의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여권은 야비한 정치 공작을 봉쇄하고 야권 후보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윤석열 X파일 논란은 공작 정치 개시의 신호탄입니다. 한 후보가 쓰러지면 다음 후보에게 또 그 다음 후보에게 화살을 돌릴 겁니다.
여권의 공적 정치 파괴 대공세를 막아내지 못하면 정권 교체의 꿈은 무겁히 미뤄집니다. 국민의 당의 안철수 대표의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거 여권의 공작의 냄새가 난다라는 비판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어떤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부동산 문제를 포함해서 저는 본인과 친인척까지 이걸 광범위하게 제대로 검증을 받아야지, 그런 검증 없이 그냥 인기투표 하듯이 대통령을 선출하면 예. 그러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국정운영 제대로 하기 어렵죠. 마치 무슨 공작을 했다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뭐 무슨 공작했다라는 식의 호도는 저는 좀 심각하게 하시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저희가 마치 뭘 이렇게 공개하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검증을 자체적으로 하시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닐까요? 자, 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세론이 야당에서 먼저 무너지고 있다. 한여름밤의 꿈이다. 정청래 의원, X파일이라는 말이 더 중독성 있다. 휘발성과 전파력 짱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X파일 논란인데, 자 일단은 국회 반장 출신의 이재명 기자, 혹시 윤석열 X파일이라는 문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에 굉장히 심각성이 있는 건데 저는 여태까지 문건이 없는 문건 논란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 문건이 없는 문건 논란? 실체가 없는 문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대선 과정이 굉장히 혼탁한 네거티브한 선거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전에 보여준 어떤 예고전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제가 직접 문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제는 막 약간 뭐랄까 찌라시성에 그 가짜 문건들까지 막 만들어서 유포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던데 자, 뭐 장성철 소장이 어떤 문건을 봤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장 소장이 스스로 얘기한 게 있습니다. 두 건의 문건이 있다. 뭐 총 20페이지짜리다. 한 문건 하나는 신상에 정리된 것이다. 그러니까 문건 하나 문제가 안 됩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죠. 뭐 신상에 정리된 거야. 뭐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뭐 확인해서 만들면 되니까. 또 하나의 이제 문건이 논란이 될 텐데 이게 본인 문제. 그 다음에 처 문제, 그러니까 부인 문제, 장모 문제 관련해서 세 가지 챕터로 20개의 의혹이 정리돼 있다. 뭐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문건 사실 아무도 지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 이제 이 문건을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장 소장이 무엇을 보고 얘기했는지 모르니까 여기서 논평할 건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장 소장의 저는 발언이나 이거는 조금, 정치권에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본인 스스로 얘기합니다. 자기가 대부분 아는 거라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그런데도 방어하기 힘들어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물론, 20개라는 뭐 의혹 제기가 많다면 이게 많은 거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다른 후보에 대해서 21개 의혹을 제기하면 그 후보도 안 되는 겁니까? 사실 그러니까 논란은 뭐냐면, 과연 이 문건을 누가, 어디서,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사실인지를 따지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문건을 공개하는 사람의 논란의,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의식이 시작이 되는데, 전 그게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 문건에 대해서 정치적 논쟁을 자체가 굉장히 정략적이다, 양쪽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아무것도 없이 문건 없이 문건을 갖고 논쟁을 벌이는 건 사실상 선거를 그냥 혼탁하게 만들 뿐이지 아무런 이 선거의 대선을 검증하는 과정 속에 도움이 안 된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가 양쪽을 둘 다 동시에 비판했어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쪽을. 문건 없는 문건 논란. 양쪽 다 정략적이다라는 게 이재명 기자의 의견입니다. 자, 문건이 없는 문건 논란. 가장 궁금한 건 장성철 소장이 봤다는 그 문건. 실체가 있는 걸까? 어떤 문건일까라는 걸 겁니다. 함께 보시죠. 장 소장, 이따 문건.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치평론가 장성철 소장, 김무성 당대표 보좌관 출신. 윤석열 X파일, 장 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A4 10페이지 분량 2개 문건. 각각 4월 말 6월 초에 작성됐다라고 주장합니다. 4월 문건은 출생지 좌우명, 근무지 처가 정보 등 기본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문건. 6월 문건은 부인, 장모 등 인물별로 의혹이 분류되어 있는 문건이다라는 겁니다. 장 소장은 이걸 윤 전 총장이 출마하게 되면 공격하려고 하는 측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야 안 가리고 정보 쪽에 상당히 능통한 분이 문건을 입수하게 됐다. 윤 전 총장이 대선 잘 준비해서 잘 되면 좋겠다는 긍정적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분이 윤석열 관련 문건 갖고 있다. 전달해 주겠다고 해서 저번 주에 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장 수장의 이야기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의혹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요, 법률적인 문제보다 정치적,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훨씬 더 그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이런 건들이 한 20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해명하다가 날세요. 해명하다가.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국가 비전, 뭐 경제관, 뭐 외교 본인의 역량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당에다 그걸 전달해주고 싶으셨던 이유는 그러니 준비 잘해라라는 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을 거고 준비 잘하라. 라고 했죠. 본인은 준비 잘하라는 의미로 문건 얘기를 꺼냈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논란의 핵심에 들어오셨습니다. 전재소 의원님, 여당의 핵심 의원이시잖아요. 혹시 이 X파일 문건 두 가지 버전이라는데 민주당에서 만든 겁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일단 못 봤다. 네. 일단은 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 여의도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나돌고 있죠. 저도 이제 이야기들은 듣고 있고 그렇지만 문건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작 정치다, 정치 공작이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장성철 소장님은 김무성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죠. 그렇죠.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하자면 보수 진영 인사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 말하자면 폭탄을 던진 건데 경상도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저거들끼리 싸우다가 왜 우리 보고 그러는데. 아, 저거들끼리 싸우다가 왜 물어보는 건데. 아니 보수 진영 인사가 국민의힘에 말하자면 폭탄을 던진 건데 왜 저희들 보고 공작 정치 공작을 하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이 싸움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21세기 문명 사회에서 공작 정치 공작은 없어져야 되겠죠. 네. 그리고 공작 정치가 기생할 수 있는 그런 정치 환경이 이미 아닙니다. 그리고 공작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면. 적어도 공작 정치에 관한 하는 물론 과거의 일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 이전의 과거 정당들이 말하자면 대한민국 공작 정치의 원조죠.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정치 공작들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북풍이라든지 북풍 공작이라든지 또 초원 복집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 왔거든요. 적어도 이제 공작 정치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걸 하고 난 뒤에 민주당의 공작 정치 한다 그래야지 그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12월 달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가정보원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그러니까 이전에 이 정보기관을 통해서 정권을 안정시키고 정권을 보호하고 하려고 했던 이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정원법을 작년 12월 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에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경찰청법 개정을 해가지고 경찰 권력이 말하자면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등등을 통해가지고 권력기관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이것도 원천 봉쇄를 해가지고 우리 정부 없다 이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바꾸는 알겠습니다. 경찰청법 개정까지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것까지 해놓고서 공작정치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작정치를 하려고 동원할 수 있는 자원도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보 없다. 그리고 저 문건 우리가 만든 거 아니다. 못 봤다. 와 우리한테 그라노. 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자 그럼 김병민 전 비대위원님. 네. 일단 못 봤잖아요. 저 X파일 문건에 대해서.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러면 장수장 빼고는 웬만하면 지금 못 본 상황, 그러니까 문건의 네. 실체가 불명확한 상황이잖아요. 장수정의 말에 따르더라도. 그러면 그걸 갖고 불분명한 문건 갖고 윤석열 안 되겠다. 네. 장수정은 왜 이러는 겁니까? 알 턱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도저히 이해가 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성철 소장이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을 SNS에 글을 올렸는지를 두고 사실 당 내부에서도 그리고 소위 말해 정치평론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도 우리한테 와그라노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일단 X파일 문제를 먼저 언급할 경우에는
지난날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파일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엑스파일 논란들이 커지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유력한 대권주자로 떠오른 지가 한참 됐기 때문에 이 유력한 주자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4.7 보궐선거의 오세훈, 생태탕, 내곡동, 페라람으로 선거를 끌고 갔던 진흙탕 선거를 한번 더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우려가 팽배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이 공작 정치 논란들이 이어졌다는 점들을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 장성철 소장의 언급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어려운 건 예. 뭔가 새로운 내용들이 잊지는 않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우린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아까 X파일 그 네. 저희가 정리한 거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해명하다 날이 샌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많은 비판과 의혹 제기들은 이미 민주당에 있는 인사들을 통해서 다 나오긴 했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검찰총장이 재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 윤석열 전 총장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예. 그럼 검찰총장 되기 전에 있었던 많은 일들은 누가 검증을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아주 깨끗하게 검증해서 문제가 없다고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저간에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하나 드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면 김병인 비대위원님 네. 말 듣다 보니까 전재수 의원님 말 들어도 이해가 되고 김병인 비대위원님 말 들어도 이해가 되거든요. 실체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는 건데 예. 아까 뭐 날 새서 막아도 못 막겠다라고 하는 장 소장의 발언은 그러면 왜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겁니까? 장성철 소장의 발언을 보면 걱정이 돼서 이런 걸 잘 준비하라고 국민의힘이 전달하려고 했는데 요 그래픽에 나오지 않는 건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콜백이 오지 않아서 SNS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우리가 평소에 다 친하게 지냅니다. 워낙 방송활동도 같이 하고. 근데 당대표가 되고 나면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무지하게 바쁩니다. 저도 연락할 일이 있어도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면 카톡 메시지 보내는 것조차도 자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당대표에게 전화를 했을 때 안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콜백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 안 받았다고 이러는 것도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당대표에게 이런 문건을 직접 전달하는 경우가 실제로 얼마나 있을까? 전재수 의원님이 민주당의 핵심 역할을 하시잖아요. 예. 좋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러면 송영기 대표한테 직접 연락하냐라고 하면 민주당이 180여 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당대표와 직접 소통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보좌진에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당의 핵심 관계자한테 전달하거나 하는 경로들을 거치면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건데 요즘은 SNS가 단순하게 개인의 소통 공간을 넘어서 정치의 핵심 공간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이를 토대로 지금 지난 주말부터 벌써 화요일까지 모든 정치 뉴스가 윤석열 X파일도 뒤덮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 소장, 장석철 소장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는 의아한 반응. 자 어쨌든 일은 불거졌고 논란은 가열됐으니 불도 붙었어요 양쪽이. 자,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여론조사 전문가시잖아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짜증을 유발시킨다라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의혹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라는데 이 X파일 논란이 짜증을 유발하는 면이 큽니까? 아니면 의혹의 시선이 더 높아지는 면이 큽니까? 짜증과 의혹이 다 있죠. 다 있어요. 그 장성철 시사평론가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일단 장성철 평론가가 주목을 받았잖아요. 이 주목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SNS상에 올려놓으면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 판단은 적어도 했다는 거죠. 예.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다. 올 것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이 가까워지면 X파일도 등장하고 없던 파일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왜 그러냐. 우리 전재수 의원께서 와 그러노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건 정답은 나와 있어요. 궁금하대. 궁금하대. 궁금한 거예요. 아니,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인물인데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지 이 방문 정서에 의해서 지지율이 높다는 반사적 이익은 지지는 알겠는데 뭐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는데 메시지 정치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거 알 길이 없네. 그리고 일정도 애매한 거예요. 27일 출마 선언을 하는지 7월 2일 날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는지 이게 뭐냐? 궁금하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계속 뭐 X파일, G파일, 뭐 Y파일 다 나온다.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이건 국민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 2007년 대선에서 BBK도 바로 X파일인 거죠. 그리고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있는 최태민 관련 사안 이것도 X파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밝혀지느냐 밝혀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너무 소통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장성철 발 주목이야, 주목해, 이런 어떤 신호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돼서 대체적으로 인터넷을 열심히 뒤져보면 어떤 내용인지 다 나옵니다. 첫 번째, 본인의 측근과 관련된 내용, 예. 측근 검사. 두 번째는 아내와 관련된 내용, 배우자와 관련된 내용. 배우자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된 건지, 과거에는 어떤 이력이 있는지, 대학을 어디를 나왔는지, 또 장모는 수사를 받았다는데 괜찮은 건지, 어떤 의혹이 있는 건지, 사위가 검사인데. 어쨌든. 예, 바로 그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뭐냐. 궁금한데 대답해 주지 않으니까 계속 X파일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이 상황에서 지지율에는 아직까지는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어. 아직까지는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었어요. 지금 시점에 윤 전 총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말해야 돼요. 지금 본인이 X파일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직회를 해야 됩니다. 직접 해명. 이걸 해야 본인이 대선에 나가든 아니면 정치 참여를 하든 안 하든 본인 스스로의 각종 의혹들을 짜증을 해소할 수가 있는 거죠. 윤석열 총 입장. 윤 전 총장은 실체도 근거도 없는 걸 뭘 대응하냐. 그런데 낭비할 시간에 국민 실생활 챙기는 쪽으로 고민해보라고 말했다. 출마 선언문에 이런 인식이 고스란히 담길 예정이다. 이르면 27일 출마 선언문 발표 예정. 키워드는 실사구시, 공정, 상식 회복. 윤석열 총 입장 살펴봤고요. 이재명 기자. 대변인이 사표로 던졌고 영입 인사가 알려졌어요. 경제통 누군가를 영입했다는데 누굽니까?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영입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공보 라인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정책 라인을 영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석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기재부 2차관을 했죠. 예산 담당한 차관을 했고 미래부에서 1차관을 했죠. 그래서 창조경제 쪽을 담당했었죠.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공약을 실행했던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국무조정실장으로 어떻게 보면 전체 부처의 정책을 조율했다. 따라서 정책적인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뛰어나다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공보라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밖에의 어떤 공개 이런 거 대응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역량을 축적해 나가는 그런 첫 인사를 영입했다게 볼 수 있는 거고 결국은 앞으로 이제 공약이라든지 정책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대선의 본선 경선이 되면 이제 본인이 그리는 구상은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와 1대1 구도겠죠. 그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계속 들고 나오고 있는 기본소득을 포함한 기본 시리즈를 어떻게 잘 대응할 것이냐 이게 중요할 텐데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책을 최근에 공전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도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록 대변인은 윤 전 총장이 영입을 위해서 삼고초려 했다라고 나왔고 이석준 영입된 전 국무조정실장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날 위해 삼고초려 윤 전 총장에게 고맙다 힘껏 도울 것이다. 캠프의 정책과 공약 수립을 총괄할 예정이다. 정치권 정책적 조언뿐 아니라 친박계 보수 지지층 거부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보완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여론조사 두 장면을 볼 텐데 많이들 궁금했을 겁니다. 어떤 조사는 윤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와의 차이가 크게 나고 어떤 조사는 그 격차가 줄어들거나 역전이 되는데 이거 왜 그럴까? 민심 진심 코너 속의 코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함께 바로 살펴보시죠. 민심 진심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이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38, 이재명 지사 25, 이낙연 전 총리 10.2 이렇게 나왔고 다른 조사 한번 볼까요? 자, 이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32.0, 이재명 지사 29.4 오차범위 안으로 딱 붙었다는 거예요. 배종세 소장님, 어떤 조사에서는 차이가 크고 어떤 조사에서는 차이가 없고 이거 왜 그런 겁니까? 후보를 누구를 넣느냐도 이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제 조사 시점이 크게 차이 나지 않고 조사 방법이 같다면 두 조사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우리 오차 범위도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자동응답 조사의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보다 대체적으로 좀 높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같은 자동응답 조사라도 어떤 조사는 좀 더 격차가 줄어들어 있는데 이건 이제 후보자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지난번 민심 진심에서 설명드렸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건 아니 윤석열 전 총장 논란이 되고 X파일 나오는데
지지율이 오히려 견고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예. 이게 핵심이에요. 견고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높은 것은 이른바 이 반사적 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못마땅해. 그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 부정평가층이 50%대 중반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상당 부분이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압도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 보수층의 핵심 지역이 어디입니까? TK죠. TK에서 압도적이지 않아요. 그래요? 그리고 PK에서 압도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세대별로 지금 요즘에 MZ세대가 자기 대권을 결정한다 그러는데 이 윤석열 전 총장 압도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분히 반사적 지지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왜 문제냐. 자칫 이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악재, 도저히 극복하기가 힘든 이 악재가 여러 개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면 이게 큰 타격을 받을 수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았던 우리 2002년에 정몽준 후보의 경우에도 지지율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리고 1997년에 이인재 후보 지지율 얼마나 높았습니까? 하루아침에 지지율이 휑 하고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왜? 내 지지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지율에도 근육 같은 게 있는 거군요. 그렇죠. 코어 근육 같은 게. 이게 코어 근육이 자기 스스로 운동을 한 지지율이 아니라 에이 뭐 다른 사람들이 형편없네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본 근육인 경우에는 이거 덜통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높습니다. 요즘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데이터 공학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건 아주 강력한 견고한 지지는 아니라는 걸 알겠습니다.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궁금한 진심 민심, 민심 진심 여쭤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소식은 대선 소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오늘의 핫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삼 주자가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의 출마 논란입니다. 여야의 입장 첨예하게 들어보겠고요. 문준용 씨와 배현진 의원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문준용 씨가 받았다는 지원금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7년을 구형했는데 오거돈 시장이 기습 추행이다, 침해다라는 것을 주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뜨거운 핫삼 소식, 첫 번째 핫삼. 최재형 감사원장 공관을 정리 중이다. 자,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기자, 어떤 얘기죠? 이렇게 사실관계 이제 정확히 좀 확인은 좀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일부 언론에 보도 내용인 거죠. 18일 지난주 금요일 날 최재형 감사원장이 처음으로 국회에 나와서 전원이 아니라 직접 음성을 통해서 대선 출마와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주말에 종로구에 이제 감사원장 공간이 있는데 종로구에 감사원장 공간 있어요. 그렇죠. 일부 이삿짐들을 정리했다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게 일부 언론 보도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감사원장 측에서는 살림이 많아 버린 것이 아직 이삿짐을 정리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주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아직 확실한 건 아직 어제 그렇죠. 어제 감사원의 국장급 이상이 처음으로 비공개회의를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간 회의를 하는 거죠. 주간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국장도 돌아가면서 이제 주간 감사 일정들을 보고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장이 코멘트를 하고 이제 이런 회의를 하는데 많은 감사원, 국장급들, 그러니까 간부들은 이 자리에서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이미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이다 이렇게 모두 언론이 분석하는 그런 기사 썼기 때문에 자신의 거취에 관련해서 어떤 발언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무런 발언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렇죠. 아니, 월요일 날이요. 어제 회의 때는 이제 아무런 발언이 없었다는 건데, 글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재형 원장이 이미 주사를 던진 거죠, 사실상. 이미 이제 뭐 국회 나와서 본인의 앞으로의 거취에서 주사를 던졌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식의 입장 표명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그것에 한 단초로 지금 이삿짐 얘기까지 이제 꺼낸 건데, 그래서 이삿짐 여파 무관하게, 뭐 그거야 뭐 사퇴하고 얼마 나오면 되는 거니까. 조만간 본인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사실 가장 큰 최재형 원장의 숙제와 고민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아무래도 이제 출마할 때 나올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아무래도 이제 헌정 질서, 헌법 정신, 자의적 통치의 종식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공약이라고 해서 대통령 관심 사항이라고 해서 헌법과 규정을 위반해서 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할 텐데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렇다고 해도 4년 임기라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또한 헌정 질서 안에 있는 본인 임기를 포기하고 나올 때는 그만큼 명분이 필요한 건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가 제일 큰 이제 숙제일 테고 많은 사람들 관심사일 텐데 그걸 어떻게 정리할지 아마 그 고민의 시간을 지금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감사원장님께서 지금 대선에 출마하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적절한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임기직에 계신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 현직 공무원에 있으면서 사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 사익 추구하는 일을 안 하실 거죠?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뭐 저 개인을 위해서 저의 지위를 이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에 원장님께서 대선에 출마를 하신다. 그렇다면은 원장님 취임하신 후에 이루어진 사안들에 대해서 전부 저는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당선을 시행한 것은 한 건도 없고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제가 저의 생각이 분명히 정리된 후에 모든 분들께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선언을 한다면, 대권에 출마한다면 청와대는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청와대 관계자 인터뷰 나와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 선언을 하면 고위공직자가 공직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불편해요. 청와대에서는 최 원장의 출마가 적어도 이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불편해 보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청와대에도 계셨었잖아요. 그 노무현 정부 청와대 때. 네. 청와대 지금 반응은 상당히 좀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일단 대선에 출마할 걸로 보이십니까? 저는 안 하실 걸로 봅니다. 예. 그 적어도 이제 상식적으로 고위직에 계신 공무원이 조금 전에 이제 청와대 반응도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저게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입니다. 예를 들면은 감사원이라는 곳은 헌법기관인데. 헌법기관에 계신 분이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 임기를 보장을 하고 신임을 하고 임명을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명분 없이 이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더더구나 대통령과 반대 성향에 있는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하겠다. 이것은 극히 상식적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출마 안 하실 거라고 보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까지 이제 거론이 되던데, 예. 저는 이분들께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2500년 전에 공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란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공자가 직접 쓴 책은 아니지만 공자의 제자들이 쓴 논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자가 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건지. 사람의 도리. 예, 이런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성취를 하고 싶고 아무리 대통령이 하고 싶더라도 이 정말로 자신을 임명하고 임기를 보상해주고 신뢰를 보내주고 신임을 보내줬던 대통령과 등을 쥐고서 야당에 기웃거려가지고 정치를 하는 모습은 정치인 이전에 사람의 도리와 맞지 않다. 좋은 인품과 좋은 성품에서 좋은 정치가 나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람의 도리에 맞지 않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민주국가에서 문명국가에서 대통령에 맞서는 것이 크다는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옛날 같으면 독재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맞섰다가는 정보기관이 막 잡아다가 고문도 하고 뒷조사도 하고 협박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이 맞서는 게 무슨 용기가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것이죠. 그리고 맞섰다 그래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가 있는데 맞서는 것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헌법기관장에 계셨던 분들이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세와 태도 그다음에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 여기에 좀 부합할 수 있도록 그런 처신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권의 분위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현직 기관장의 정치 참여는 그 조직의 신뢰와 관계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논란적인 사안일 것입니다. 감사원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기관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 있었고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도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답했을까요? 야권의 불권 후보로 청와대 계실 때 임명하셨던 최재형, 윤석열 다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점점점 하시죠. 예.
청와대 관계자로서는 난감합니다. 우리가 뽑았는데 우리에게 칼을 겨누나 라는 생각도 아마 들 겁니다. 자, 이런 여권의 불편함에 대해서 야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부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왜 우리 법사위 소관기관의 장들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한다 안 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느냐.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감사원장이, 이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만든 현상이에요. 반법치, 불공정.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한 결과입니다.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현상에 대해서 뭐가 그리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타박을 하시고 질책을 하시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김병민 전 비대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만약 국민적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면 이런 고민들이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최재형 감사원장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권의 분위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높은 지지가 굳건하게 담보가 돼 있는데, 여전히 보수층 내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탄핵과 관련돼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보수층들이 일부 있죠. 그런 인사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있는 대권 주자들이 썩 마뜩지 않을 것이고, 여기서 새로운 인물로 고개를 돌렸을 때 최재형 감사원장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인물의 눈이 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전재수원님 얘기했던 것처럼 현직 감사원장이 직접 출마하는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감이 상존해 있죠.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차이점을 하나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은 앞서 살아있는 권력과 문명국가에서 맞서 싸웠을 때 큰 부담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검사장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해괴한 프레임에 갇혀서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아무 일도 아닌 상황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직으로 돌고 있는 상황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총장 재직 중에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찍어내기라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일이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출마 길로 양탄자를 깔아준 일이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정치적 핍박과 압박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지만 그 정도의 차이에서는 윤석열 총장이랑 거리가 좀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최재형 원장이 대권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감사원장 직에 대해서 신속하게 그 직을 정리하는 것이 국민께 대하는 온당한 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명분과 목적을 찾기 위해서는 저는 만약에 대권에 대한 뜻과 의지가 있어도 국민의힘으로 바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지켜봤던 현재 헌정사의 문제들을 뼈아프게 느끼고 이러한 지서를 바꾸기 위한 국가의 헌신의 마음으로 우국충정의 대권 출마를 선언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는 순간 정치적 중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야, 국민의힘으로 들어오지 마라. 오히려 최재형 원장이 정치하고 싶은 뜻이 있으면 국민의힘의 입당이 아닌 바깥 공간에서 내가 문재인 정부를 경험해보니 이런 정도의 애국과 우구충정의 마음으로 나라를 한번 바꾸고 싶다. 누구나 정치 참여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으로 바로 입당 원서를 쓰고 들어오게 되는 순간 감사원장이 재직하면서 했던 많은 일들이 오히려 정치적 중립의 편협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최재형 원장이 굉장히 깊은 고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나라를 바꾸고자 하는 그 헌신을 다할 수 있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정치적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의 틀을 바꾸기 위한 국가 미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최재형 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지금 감사원장직에 그리 오래 있는 것보단 속히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두 분의 서로 다른 또 돌직구 발언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민심 진심 궁금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4.5% 득표율이 나와요. 여론조사율이, 지지율이 나와요. 윤 전 총장 33.99.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 TK에서 이게 흥미로워요. TK에서 윤석열 30.8, 최재형 감사원장이 14.1, 홍준표, 최재형 12.1 나오거든요. 변희찬 선생님, TK에서에도 10.1이 나온다, 전체에 4.5가 나온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지율, 이거 아까 말했던 그 근육이 있는 겁니까? 대전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 그리고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대구에서 높잖아요. 근데 6개월 전에 누군가 저에게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 가능성, 에이,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을까요?
재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이준석 돌풍이 있었잖아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본인도 하고 싶은 이야기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전재수 의원께서 명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명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아주 강력하게 제기를 안 했을 뿐이 뭐예요? 탈원전이에요. 탈원전이에요. 본인 스스로 모멸감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감사원장을 흔들어? 이건 아니에요. 라고 본인이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만큼 탈원전, 본인은 탈정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선에 왜 나가느냐?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도, 왜냐? 주연만큼 중요한 조연이 있거든. 조연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도 근육이 스멀스멀 느껴지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또 보수층에서 지지율 나오죠. 대구 경북 지지율 나오죠. 그리고 60대 이상에서 지지율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적어도 본인이 대통령 당선 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그 적어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할 수 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윤석열 전 총장, 김동연 전 부총리,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이건 이제 여권에는 파장입니다. 왜? 현 정부의 인사들이 나간다? 그런데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 여당 못 살겠다. 아니 왜 이렇게 흔들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 아닌데다가 최재형 감사원장이 부각되는 것은 여전히 윤석열 전 총장은 불확실해요. 엄청난 자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도 이제는 본인이 더 명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만큼 일종의 매기 효과까지 생각한다면 대선 출마 가능성도 높고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상당히 흥미로운 또 민심 진심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배준선 소장님 다음 주에도 또 모시고 민심 진심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핫쌈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핫쌈은 바로 문준용 씨와 배현진 최고위원 간의 설전입니다. 문준용 씨가 심사위원 7명과 함께 영상으로 온라인 인터뷰를 15분간 했습니다. 대통령 아들을 영상으로 직접 인터뷰했을 때 과연 아무런 압박을 느끼지 않고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었을지 의아하게 느끼실 겁니다. 문준용 씨 스스로는 앞으로 국민들 앞에 더 이상 피로감 주지 않게 자중자애 하시고 정부는 대통령 아들을 거듭거듭 꼬박꼬박 지원금을 챙겨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입장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준용 씨가 지원금을 타내는 과정에 있어서 얼굴을 공개하고 대면 인터뷰한 게 공정할 수 있겠느냐, 자중하라라는 배현진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 문준용 씨도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자, 일단 문준용 씨가 지원금을 심사 때 얼굴을 공개한 대면 인터뷰, 영상 면접을 했다. 서류 전형 통과 후 영상 면접하고 6,900만 원 지원금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문화예술위원회 면접 속 기록을 보면 이름도 직접 언급했다. 저는 문준용입니다. 미디어 아트 작업하는 작가입니다. 라고 밝혔다. 자, 이에 대해서 문준용 씨는 배현진 의원님이 심사한다면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뽑겠나. 실력이 없는데도 의원님 같은 분은 제가 실력이 있어도 떨어뜨릴 것 같은데 답변 바란다. 내가 얼굴 보여주니 알아서 뽑았다는 건데 내가 마스크 벗고 무단횡단하면 경찰들이 피해서 가는 거냐, 세무서 가서 이름 쓰면 세금 깎아주는 거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배현진 의원과 문준용 씨 간의 어떤 설전인데 일단은 이재명 기자, 이 논란의 핵심 본질 어떤 거죠? 저는 핵심 본질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배현진 의원은 화상 면접을 했다. 그럼 과연 대통령 아들의 얼굴을 보고도 어떻게 좋은 점수를 안 줬을 게 있느냐, 심사위원들이. 이제 이런 문제제기를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준용 씨는 그것은 바로 이제 그 열심히 심사한 심사위원들을 모독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오로지 실력으로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심사위원들한테 저희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 외압을 받았는지 아니면 외압이 없었지만 본인도 모르게 어쨌든 좀 압박감을 느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 이 논쟁에 뭐 외압이 있었다, 특혜가 있었다라고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논쟁을 흐린다. 근데 문제의 본질은 이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고민정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능력주의를 비판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능력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승자를 오만하게 만들고 패자에게 굴욕감을 준다는 거다. 왜냐하면 승자는 오로지 환경이라든지 운이라든지 1%도 영향을 안 미치고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승리를 성취한 줄 안다. 그렇게 되면 승자는 당연히 오만해지는 거고 패자는 오로지 실력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떨어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물론 지금 문진영 씨 말처럼 본인의 능력으로, 100% 능력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문진영 씨한테도 중요한 환경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환경이 존재할 수 있었고, 지금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환경이 존재합니다. 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제가 만약에 문진영 씨라면 많은 오해와 우려가 있는 줄 알고 있다. 하지만 제가 좋은 작품을 증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인 겁니다. 그리고 좋은 작품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계속 작품 활동하고 있다고 보여주면 그만인 겁니다. 그런데 이 논쟁을 끌고 온 이유 자체가 처음부터 문진영 씨가 실력으로 됐다, 자랑하고 싶다라고 본인이 썼기 때문입니다. 먼저 공개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전 문진영 씨가 굉장히 이유 없이 논쟁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것을 전 그대로 여당의 지금 걱정한 능력주의의 문제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재민 기자의 지적이었는데 오늘 김광산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관, 검찰 출신의 김광산 변호사님. 왜 이 대통령의 아들인데 문진영 씨가 떨어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문진영 씨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실력이 없는 패자나 루저가 아닌데 문진영 씨가 왜 이렇게 자랑을 했을까요? 근데 대통령의 아들이라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실력이 있는데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대통령 아들을 제거를 시킨다랄지 아니면 대통령 아들이 지원을 안 한다랄지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차별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 문진영 씨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다음에 계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있어서 어떤 지원금 지급 대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두 부분인데 첫째는 정말 실력이 있느냐에 관한 문제죠. 그럼 실력이 있다고 쳐요. 두 번째는 공정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심사가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 예. 자, 공정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전제를 해봐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대통령 아들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예. 사실 지금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예술가들이 엄청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뭐 몇백 대 1, 뭐 100대 1 이상 넘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아들이 나와서 그 어려운 아티스트를 꼭 경쟁을 해서 꼭 여기에서 그 지원금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인식에 관한 문제라고 봐요. 아, 물론 실력에 의해서 공정하게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본인이 대통령 아들이라는 걸 좀 인식을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실력이 있다고 한다면 좀 양보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왜냐면 앞에서 몇 번 받았으니까. 몇 번 받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런데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나 김정수 여사 스타일이 아들에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굉장히 네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논란이 되니까 좀 자제하는 게 어떻겠냐. 그 정도로 한마디 했을 거라고 보지만 아마 부모의 말이 좀 컨트롤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실력에 의해서 공정하게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좀 대통령 아들로서 마음가짐이 있으면 어떨까? 그게 좀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발언은 이제 김건선 변호사님의 어떤 추측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배현진 의원의 질의에 황희 문체부 장관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이 굉장히 분개하고 계시는데요. 왜 국민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 같으세요? 당연히 예술인으로서 대통령 아들로서 혜택도 없어야 되지만 불이익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국민들께서 왜 화를 내는 것 같으시냐고요? 글쎄요. 네. 모르시겠습니까?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든가 그러면 이제 대통령 아들이면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인이 5년 동안 쉬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전재수 의원님.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제 사례를 들면 제가 선거 세 번을 떨어지고 이제 네 번째 출마할 때 맞아 많이 떨어졌어. 네, 네 번째 출마할 때 제 집사람하고 딸이 둘인데 딸들한테 아버지가 부산을 내려가야 되겠다. 예. 같이 내려가자. 집사람하고 이제 아이들은 부산하고는 아무런 연고가 없거든요. 예. 내려가자 그랬더니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 두 딸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 왜 여기에 내 친구들도 많고 그렇지. 그랬는데 왜 내가 우리가 아빠 따로 부산을 가야 되냐
우리가 아빠 인생의 종속물이 아니지 않냐. 아니, 초등학생 딸이 저보고, 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겁나네. 그때가 그러니까 세 번 내리 떨어지고, 네 번째, 네 번째 도전하는데. 예. 그때 이제 당선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국회의원의 딸도 그렇는데, 대통령 정도 되면은 이제, 예, 대통령,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인생, 예를 들면 뭐 예술가로서 창작활동 멈춰야 되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뭐 역대 이제 국민들께서 다만 이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은 그동안 이제 대통령의 자제분들이 말하자면 차별은 고사하고 오만 특혜를 받고 그래서 불상사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억들이 국민들 내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아직도 대통령 아들이면 함부로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인식의 연속 선상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제 딸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더라도 이게,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게 또 관심을 받는다든지 특별하게 불법이 없다면, 관심을 받는 것조차도 또는 이 특혜, 예, 논란을 낳는 것조차도 좀 이제는 우리 사회가 그 수준을 벗어날 정도의 사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핫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핫삼 소식입니다. 오거돈 전 시장에게 검찰이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구형력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기습생을 전가하시던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피해자와 계속 합의 시도하실 건가요? 반대쪽 기상 여전히 부인하시는 건가요? 권력형 성범죄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어떠신가요? 논란이 많습니다. 보셨듯이 검찰이 7년을 구형했는데 오거돈 전 시장 측이 기습추행이다라고 주장한 뭘까요? 기습추행. 기습추행과 침해를 주장한 오거돈 전 시장 7년 구형. 어제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결심 공판. 오거돈 전 시장 측 강제추행 치상이 아니라 기습추행이다. 사건 후 침해가 아닌가 해서 치료. 병든 노인네에 미친 짓으로 여기서 용서해달라. 하지만 검찰은 이거 충동적 아니다. 권력형 성범죄다라고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습추행을 주장한 이유는 권력형 성범죄자 아니냐의 논란을 피해가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도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 하셨잖아요. 기습추행이 일단 뭡니까? 기습추행. 근데 이제 강제추행은 법적으로 따지면 이제 고의범이에요. 그러면 내가 의도적으로 아, 저 여자의 의사에 반해서 뭐 추행을 하겠다. 그러면 고의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오거돈 전 시장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결재를 받다가 그냥 그 순간에 순간적인 어떤 일종의 실수다. 그래서 이제 양행인 좀 참작을 하려고 하는 걸 보입니다. 아, 추행은 있었지만 어떤 기습적으로 있었다. 그렇죠. 우발적으로. 우발적이다. 이거 내가 미리 뭐 계획을 한다랄지 아니면 그 순간에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니고 순간적인 어떤 성적인 그런 게 있어서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만진 거다. 아니 그러면 김광선 변호사님 수사 많이 해보셨잖아요. 베테랑이시잖아요. 수사의 신. 추행이면 추행이지 우발적으로 기습추행한다 뭐 의도가 없었다라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 모르겠어요. 이제 변호인이 전문성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아 그런 건 없다? 기습추행이나 추행이나 똑같아요. 똑같다. 왜냐하면 기습추행은 빨리 이루어졌을 망정 그 순간에 고의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또 하나 사건은 치매가 아닌가 해서 뭐 치료를 해보고 뭐 병든 노인의 미친 짓으로 여겨서 뭐 용서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제2의 도시 시청이 그럼 그 주장 그대로 하면 그 당시에 병든 노친네였습니까? 그 치매였어요? 이건 정말 경악할 일이죠. 그렇지만 지금 범죄 행위 자체를 보면 기습추행이나 치매가 맞지 않는 게 한 피해자를 상대로 두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추행을 하고 한 번은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또 피해자 또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강제 추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한 세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소된 것만 해도 세 번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 상습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이제 반성하기는 커녕 이걸 기습추행이랄지 아니 뭐 치매 노인이다 이런 식으로 변론을 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설득력이 없고 사실 아마 재판관에서 합의가 안 되면 재판부는 권력형 성범죄를 인정할 거예요. 그래서 형량도 상당히
중환영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김병민 비대위원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 아직도 재판 이렇게 끌고 있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아, 왜 아직도 재판하고 있냐? 왜 그렇게 복잡한 사건인가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4월 15일 총선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 총선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4월 15일 총선 전에 있는 그대로 보도가 되고 알려졌으면 과연 그 당시 총선 결과는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일이 밝혀지고 오거돈 시장이 기자회견을 했죠. 그리고 종적을 감추고 사라집니다. 그 당시 어땠습니까? 오거돈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종적을 감춘 오거돈 시장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었던 모습인데 당시 경찰의 초동수사는 적합했습니까? 재판이 4월 7일 보궐선거 전에 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지지부진 재판 결과가 굉장히 늦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결심공판이 구형이 나온 겁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복잡한 일일까 싶은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1년 넘게 재판이 지연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결국 오거돈 전 시장이 국민들 상식과 어긋나는 해명을 하고 있고 이 시기에도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통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전혀 반성하는 기미나 모습을 보이기 어려운 거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본인 스스로 신속하게 경찰에 출석해서 협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오거돈 전 시장이 보이고 있는 이 같은 태도 속에서 재판부가 신속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 결과를 나타낼 필요가 있고 더 이상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가해는 듯한 이런 재판 과정에서의 상식에 어긋나는 변호들은 저는 좀 지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피해자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거돈 측에서 변론하는 과정에서 너무 2차 가해가 많이 발생해서 피해자 오늘 법정에 오셨더라면 아마 쓰러지지 않으셨을까 생각될 정도였거든요.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오거돈을 보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핫썸 세 가지 소식 접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본격적인 정치권 소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준석 신임 당대표를 두고 여당의 김용민, 김남국 의원 두 명이 병역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표는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뜨겁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김용민, 이준석 병역특혜 의혹 공방. 민주당에선 이준석 대표의 병역 의혹 관련 김용민 의원의 발언 영상을 공식 채널에 게시했다가 삭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대표 졸업생을 명기해서 지원했다. 어떤 부도덕한 분의 증명서 위조로 옹호하다 보니 그 위조가 빈번한 줄 알고 있나 보다. 라며 조 전 장관 사태까지 뭉뚱그려 반박을 합니다. 그러자 김용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부탁으로 영상 내려준 거다. 자,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송영길 대표와 협치 얘기하자마자 유튜버식 의혹 제기한다. 자신 있으면 다시 올려봐라. 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영상을 내리네 마네 하고 있는 건데 김용민 의원의 영상, 민주당이 내렸다는 그 영상, 어떤 영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의원의 해당 발언 들어보시죠. 2010년 당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선발 공고에는 공고일 현재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2007년에 이미 대학교를 졸업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에 있었던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업무 방해를 넘어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병역특혜 의혹과 관련된 건데 이재명 기자, 이 김용민 의원이 제기한 논란이 뭐고 민주당은 이 발언 영상을 왜 내린 겁니까? 사실 뭐 처음 나왔던 논란은 아니죠. 그 전에 이제 뭐 강용석 변호사가 유튜브 제기한 적도 있는 그런 논란인데 이준석 대표가 2010년도에 산업기능요원이었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부처에서 지원금을 주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원 대상이 대학생이거나 대학원생, 재학생들 대상으로 지원자를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그 지원금을 줬다는 겁니다. 지원금. 당시에 이제 이준석 대표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산업기능요원을, 그러니까 군복무 대체복무를 했던 거죠. 산업기능요원이 뭡니까? 군에 가서 총 들고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기업에서 대신 이제 근무하면서 대체복무를 하는 건데. 아, 대체복무. 그렇기 때문에 졸업생이기 때문에 이 지원 자격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지원해서 실제 선출이 됐고 지원을 받았다.
그 자체에 어떤 특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 의혹이 시작된 건데. 김용민 의원의 말만 들어보면 대상이 아닌데 받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당시에 지원 자격을 보면 분명히 졸업생이 아니라 재학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 해명은 분명히 해당 기관을 물어봤더니 현업 종사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다시 얘기해서 교육생들에게,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거였기 때문에 산업기능요원이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본인이 지원서까지 공개를 했죠. 그런 점에서 글쎄 뭐 특별한 어떤 특혜가 있었다고 보기 참 어려운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전에 앞서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당시 법무청이라든지 해당 부처가 살펴봤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실제 그래서 그 당시에 지원을 받았던 담당자도 자기가 알아봤더니 산업기능요원도 가능하다고 해서 받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런 특혜가 없다. 이렇게 여러 차례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가 과연 어떤 다른 문제가 특혜 문제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드는 거고,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빨리 사과하고 정리하면 사실 아무 문제도 아닌 겁니다. 뭐 의혹 제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근데 그것을 마치 지금 김용민 의원도 다른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국민의 힘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동영상을 내렸다. 그러니까 저 지금 발언한 것,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공개 발언한 거죠. 그렇게 문제 제기한 건데 저 발언을 민주당이 당일날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저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비공개 처리를 했는데 그게 이제 국민의 요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글쎄 전 논쟁을 하면 할수록 저는 오히려 민주당 쪽에 불리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김용민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산업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던 중에 받았던 지원금 자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 영상을 민주당이 내린 것을 두고 왜 내렸냐, 국민의힘이 요구해서 내렸다. 그러자 이 대표 자신 있으면 다시 올려봐 라는 영상을 내린 것을 두고의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 하나씩 풀어볼게요. 앞에 거, 이게 의혹 자체가 논란거리인지 여부에 대해서 당시 지원금을 주고 말고를 담당했던 담당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즉 병역 특혜 과정 중에 지원금이 특혜 의혹이냐 아니냐, 대학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했다라는 김용민 김남국 의원의 의혹에 대해서 당시 국가산업연수생 선발위원장, 현업 종사자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졸업생도 지원할 수 있었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두 번째, 대체 복무 중이지 않느냐, 산업기능요원이지 않느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은 산업기능요원은 현업의 직장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 측 지침이 있었다. 음모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생생히 알 수 있었다. 즉, 그때 담당자는 김용민, 김남국 의원의 의혹에 대해서 이거 음모론이다 라고 일축을 한 상황입니다. 검사에게 묻겠습니다. 전직 검사에게 묻겠습니다. 담당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물론 그 상대당 의원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의혹 제기만 갖고 왜 그런 의혹을 제기하냐라는 것도 좀 아니라고 보는데, 기왕 의혹을 제기했으니 김용민 의원도 변호사인데 이게 업무방해와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성립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마 김용민 의원이 좀 헛발질을 한 것이 아닌가. 헛발질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밝힌 바에 의하고 그 설에 의하면 그것도 졸업생이라는 명기를 했어요. 하버드 대학 졸업했다는 거. 그리고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도 거의 다 적실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적실 않고 마치 자신이 재학생인 것처럼 했다랄지 산업기능요원이 아닌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몄다고 한다면 이거 사기 될 수 있죠.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자기의 어떤 현실인 걸 다 거기다 적었단 말이에요. 그럼 설사 정부의 원칙에 바란다 하더라도 이것은 선발한 그 선발위원회 문제지 이준석 대표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선발위원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현업종사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산업기능요원도 마찬가지로 지원하고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실 저런 선발은요. 굉장히 그 절차나 규정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나 절차를 만에 하나 위반하게 되면 거기서 떨어진 사람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경우에 대한 소송도 제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준석 의원의 그런 해명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적절하고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보고요. 김용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의힘이 요청해서 내려준 거다.
그 민주당이 언제부터 국민의힘의 요청과 그 국민의힘의 말을 그렇게 잘 들었어요. 그건 듣고 보니 또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들어줬냐. 이건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내렸지.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정당 입장에서는 공격하는 게 당연하죠. 은근히 그래, 또 핵심을 짚었어요. 네,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자, 좋아요. 네. 수사 담당자가 볼 때 이건 전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김관선 변호사 의견이 나왔으니까 이 두 번째 논란이에요. 이 영상을 국민의힘이 내려달라고 해서 우리가 내려준 거다라는 주장과 자신 있으면 다시 올려보라라는 반박에 대해서 여야를 대표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의원님. 그 얼마 전에 이제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 사이에 이제 회동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제 당대표 취임을 축하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특담도 주고받았는데 그 뒤에 바로 요 문제가 이제 생긴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김용민 의원한테 한번 들어보니까 저 이제 그런 이제 여야정 상설 협의체도 해야 되고 곧 이제 대통령께서 G7 해외 순방 성과를 이제 야당 대표들한테 설명하기 위한 이제 청와대 모임도 곧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리고 또 새롭게 당 대표가 되면은 왜 적어도 한 보름 뭐 2주 정도는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 그래서 그렇죠. 통상 공격을 하더라도 이제 그 좀 뒤에 이제 하는 뭐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동영상이 올라가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 물론 이준석 대표가 요구한 것은 아니겠죠. 아마 당직자가 민주당 당직자와 소통을 통해서 지금 이런 분위기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아마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문제제기가 허니문 기간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또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내린 것으로 그 사실관계는 김용민 의원이 해명한 그대로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김용민 의원과 관련된 논쟁은 김용민 의원과 김남국 의원 등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반박을 했는데 물러서지 않고 있다는 거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김용민 전 비대위원님. 일단은 이게 2010년도 얘기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이미 병역법 위반의 문제를 삼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아무런 해당되는 내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해당 지식경제부에서 아마 선발을 담당했던 선발위원장의 어저께 인터뷰가 나갔던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지원서를 있는 그대로 다 공개를 했고 본인이 관련된 내용 속에서 병무청에 물어봤다, 지경부에 물어보고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대해서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공보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김용민 의원 그리고 김남국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검증하고 난 다음에 의혹을 제기하는 게 저는 기본일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나왔던 인터뷰 내용처럼 얼마든지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과거 2010년도에 있었던 사건들 되짚어가면서 확인이 가능했을 텐데 그런 것 하지 않고 의혹을 제기를 먼저 한다는 건 20대, 30대의 지지를 쭉 끌어가고 있는 이준석 바람 현상들에 대해서 이 나름대로 바람을 쭉 빼놓기 위한 네거티브 작전에 들어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주기에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김강삼 변호사님도 말씀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확실한 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네거티브 공세를 거듭 이어가게 되는 순간 오히려 여기에 대한 역풍이 민주당이 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마음, 돌아갔던 마음들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본질에 좀 집중해서 여기에 대한 정상적인 의정활동들을 이어가는 것이 민주당의 대권, 집권 전략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석 현상은 분명히 존재했던 현상인데 이 이준석 현상이 청와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청년 비서관이 나온 겁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5살 대학생인데 청년 비서관에 임명이 됐고 정무 비서관에 40대 영선, 또 돌직구 멤버 출신이에요. 김한규 변호사가 국회 공무원이 영선인데 정무 비서관에 파격 인사가 됐습니다. 자, 청와대도 젊어진다라는 느낌이 팍 드는 인사인데 의외의 곳에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박성민 비서관 입성에 남자들, 2030 남자들이 부글부글한다라는 기사가 보도된 겁니다. 이거 어떤 내용일지 좀 의외인데 일단 보면 청년에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1급 비서관을 임명하느냐, 열심히 노력하는 공시생들을 우습게 보냐, 뭐 남성, 2030 남성들의 비판이 지금 거세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재명 기자, 이건 왜 그러죠? 네, 전 뭐 사실 저 논쟁을 바람직하다 보진 않습니다. 예. 박성민 최고위원이 20대 여성으로 이제 최고위원이 되고 많은 발언들을 했죠. 그게 이제 주로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발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늘 정치권에서는 본인에게 주어진 롤이라는 게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20대 최고위원, 20대 여성 최고위원은 20대 여성들의 어떤 불편한 문제, 20대 여성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사회적 구조의 문제 같은 것을 지적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 발언 듣고서, 논란이 된 발언 듣고서 이재명 기자의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서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 발언 때문에 2030 남성들이 부글부글하다는 겁니다.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에서 간호사를 성적 대상화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소속사에서는 간호사의 성적 대상화에 대한 의도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당사자인 간호사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문제가 될 만한 것이다 라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소속사는 책임 있는 고민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블랙핑크죠. 저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에 저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간호사 옷을 그렇죠. 입고 있는 장면. 근데 저것도 역시 간호사 단체도 먼저 문제제기를 했고 20대 여성이 느낄 때 불편하다 느끼고 언제든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뭐 페미니즘이다 이렇게까지 갈 사안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근데 물론 다만 이제 이건 있겠죠. 이제 박성민 최고위원이야. 여성 20대 여성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청년 비서관이 됐죠. 그렇게 되면 20대 여성뿐이 아니라 20대 남성의 문제도 당연히 고민해야 되고 지금 청년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과제가 20대 남성과 20대 여성 사이에 느끼는 어떤 젠더 갈등이 분명히 존재하죠. 예.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 또한 박성민 이제 청년 비서관의 역할이기 때문에 앞으로 20대 남성들과 어떻게 소통할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박성민 청년 비서관보다 저는 김한규 정무비서관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좀 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김한규 비서관이 뭐 실력이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정무비서관이라 함이 결국은 여의도에서 여권뿐이 아니라 야당의 의원들을 만나는 그렇죠. 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전 오히려 딱 맞춤형으로 예를 들면 뭐 야당의 협상 실무자가 사실 원내수석 부대표니까 원내수석 부대표들이라는 이런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하는 게 사실 정무비서관의 제대로 된 적재적소 인사인 거죠. 근데 전 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당은 다음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당의 세대교체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혁신을 통해서 유권자 선택을 받는 게 정당인데 청와대는 일을 추진하고 운영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선택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이 잘 돌아가게 만드느냐 이것이 청와대 역할인 건데 저는 약간 청와대의 컨셉이 정당의 컨셉과 혼돈을 가져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일이 되게 하는 방향으로 청년비서관도 마찬가지로 청년이 청년비서관을 해야만 청년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청년의 정책을 누가 조율하냐의 문제인 건데 좀 이렇게 전 정당의 컨셉과 청와대 컨셉을 약간 혼돈한 게 아닌가 저는 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의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열리는데 이재명계와 반이재명계 간의 진영 간의 충돌. 와 어제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파국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자, 그에 앞서서 대권 주자 중에 이광재 의원이 추미애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죠. 예. 그러나 또 추미애 장관님이 출마하시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실은 윤 총장이 스스로 키웠다기보다는 우리 쪽에서 키워진 측면도 있잖아요. 그런 걸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친노 원로도 추미애 전 장관의 대권 출마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유인태 의원, 추미애 대선 지지도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추미애 장관의 발언, 윤석열 본선 끝까지 못 들 것. 본인 얘기하는 걸로 들린다. 자기소개한다, 이거죠.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예고했던 것처럼 경선을 연기할지 말지를 두고 경선 연기를 그거 왜 하냐? 언제까지 그 가짜 약상 수행세를 할 거냐? 라고 연기 반대를 했었던 이재명 지사 개와 연기하자는데 논의하자는데 저 약장수 얘기한 거 봐라. 입이 험하다. 동지들을 쓰레기 취급한다. 라는 반 이재명 개의 충돌이 전망됩니다. 이 이슈를 띄운 사람은 돌직구쇼의 전재수 의원인데 오늘 나와 계십니다. 이낙연 정세균 두 분의 경선 연기 주장하시는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으니까 충정의 의견이 되니까 수렴하고 내려가는 것으로 의견이 당은 당규에 맞지 않게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면은
아마도 당내에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두 분은 예고했고 이재명 지사 측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 속여서 약파는 약장수다. 그러자 이낙연 측 정운영 공보장관 동료와 당원들은 인간 쓰레기 취급한다라고 파박 붙었습니다. 건강한 토론조차 봉사하겠다는 폐쇄적 인식이다. 천박한 언어로 당내 논의 자체를 폄훼한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오늘 의총 열면 이거 파국이다 라고까지 맞섰습니다. 이 에드벌륜을 띄운 이 논란을 촉발시킨 전재수 의원님, 잠시 후에 의총에서 일촉즉발 파국 얘기도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뭐 세상에 뭐 난리가 난 것처럼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뭐 쓰레기다 약장수다 막 교과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쓰레기 약장수 이거는 뭐 약장수 이야기는 이재명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쓰레기 취급했다 이거는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고 예. 아마 이낙연 캠프에 아마 실무 책임자 정도 되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세상이 난리가 난 것처럼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여의도로 가야 되거든요. 일찍 가셔야 되거든요. 네, 10시 반부터 이제 의원총회라 아마 질서 있게 오늘 이제 경선 연기를 찬성하시는 분 두 분, 그 다음에 경선 연기를 반대하시는 분 두 분 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자유 반응 순서로 이제 들어갈 텐데, 아마 당 지도부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이게 정당과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고, 특히 정당에 있어서는 대선 후보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당 지도부에서 그냥 결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해서 이제 마련된 자리이기 때문에 풍성한 논의를 통해서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전재수 의원님 네. 이 질문에도 답변을 주시죠. 네. 약장수, 가짜 약장수 언제까지 행사할 거냐라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동료들하고 우스갯소리로 야 이거 우리가 그 약사법 위반 또 동물보호법 위반자가 된 거 아니냐? 약사법 위반했다. 왜냐하면 전재수 의원은 경선을 연기해야 된다. 전 의원이 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짜 약 팔면 약사법 위반이잖아요. 약사법 위반. 이상한 동물들 데리고 막 이게 뭐 댕기면서 뭐 이러면 이제 동물보호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이다. 그냥 우스갯소리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재명 지사님께서 뭐 꼭 그렇게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스갯소리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중요한 것은 경선을 연기하든 경선을 연기하지 않든 그것은 당헌 당규 22조와 88조 그 안에 있습니다. 연기해도 당헌 당규를 지키는 것이고 연기하지 않아도 당헌 당규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후보가 뽑히는 과정을 거치면. 정치에게도 좋고 민주당에도 좋고 그렇다는 측면에서 이제 경선 연기를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잘 결정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갈등 없을 것이다. 파국 없을 것이다. 네, 잘 결정될 것이다. 파국 없습니다. 파국. 라는 어떤 바람이 좀 섞인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재명 지사 측의 현역 국회의원은 의총 열리게 된 파국이다.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지켜보는 불안한 시선에 송영길 당대표의 입장 들어보시죠. 의원총회는 경선 연기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단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생각하는 나름대로 충정이 있을 것이니까 서로 22일 날 의원총회를 통해서 표출이 되면 갈등의 격화로 가지 않고 잘 저희 지도부가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의사결정 기구는 최고위가 될까요? 대표와 지도부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의총에서 싸워봤자 내가 결정한다. 라는 입장을 밝혔고 송영길 대표는 경선을 연기하지 않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 가운데 이낙연 정세균 측에서는 지도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최근에 낸 바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이재명 지사가 오늘이에요? 맞습니다. 여의도에 온다고 합니다. 의원이 아니니까 의총에 참석 못하고 본인 계의 의원들은 의총에 참석시켰고 오늘 보스도 여의도에 온다는 거예요. 공교롭게 지지 모임 출범식 참여 위해 여의도 행. 그러면 기자라면 당연히 묻죠. 아까 돌직구쇼에서 전재수 의원님은 방송 연기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동물보호법 위반 아니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재명 기사 본인의 말로 가짜 약장수 발언하고서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얘기할지 상당히 좀
궁금해져요. 경선 연기는 오히려 내게 유리. 하지만 당 신뢰는 떨어진다. 강경한 입장. 21대 총선 앞두고 비례비성정당 만들고 4월 보궐선거 때 당원당구 개정 국민에게 속고대죄한다. 옛날 얘기까지 지금 이재명 지사 다 꺼내고 있어요. 민주당이 지금 잘했냐 이거예요. 비례비성정당 왜 만들었냐. 그때는 얘기 안 하시더라. 강하게 지금 이재명 지사는 선을 딱 그었습니다. 아, 이거 뭐 심상치 않은데 이재명 기자 오늘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점 분수령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지금 민주당이 앞으로 대선을 단일 대우로 치를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분수령이라 보는데 저는 일단 이재명 지사 측은 실리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실리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잃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것처럼. 자, 두 달 연기된다고 대세가 무너지면 대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두 달 연기돼서 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지사한테 이번 논쟁이 중요했던 거는 자, 당내 이견을 어떻게 정리하는 과정을 이재명 지사가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하냐가 중요했다. 정치력. 그렇죠. 대세로서도 그게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상 가짜 약장수라고 제압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떤 정당 정치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의 정치력을 보여주는 데서 실리를 잃었다고 생각들고 반대로 반 이재명계는 명분을 잃었죠. 명분을 잃었다. 뭐 조금 전 전체적으로 오늘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셨지만 물론 이제 뭐 명분을 만들면 정치라고 만들면 만들 수 있는 거지만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때도 이게 논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180으로 다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180전이 왜 맞고 지금은 틀린지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늘 얘기했지만 민주당 여러 차례 그런 논쟁 속에서 혼란에 빠졌었지만 원칙 없는 패배가 원칙 있는 패배가 원칙 없는 승리보다 낫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민주당에게 지금까지 선거에서 준 교훈인데 또다시 저는 반 이재명계에서는 그걸 오해하거나 착각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논쟁이 전 민주당 전체를 봤을 때는 명분도 신뢰도 잃는 그런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촉즉발 양쪽이 내세우는 명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의총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갈등이 혹시 폭발해서 점화되는 건 아닌지 이야기 들어보겠고 특별히 또 전재수 의원이 바로 우리가 의총으로 급파해서 현장 분위기도 취재해서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과 사이다 같은 돌직구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